야, 잘 지냈냐? 이게 진짜 몇 년 만이야? 거의 3년 만 아니야? 다 돈 번다고 바빠서 못 만났다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못 봤네. 그니까. 그래도 잘 지내지? 아, 사는 게 힘들다. 아, 이 새끼는 오랜만에 만나서 만나자마자 한숨질이야. 왜? 뭔 일 있냐? 그냥 돈 버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. 연봉도 쥐꼬리만 한데 일은 엄청 많으니. 야, 대기업 다니는 놈이 연봉이 쥐꼬리만 하다고 하면 우린 뭐가 되냐? 이름만 대기업이지. 그래봤자 5년 차인데 연봉이 고작 7천밖에 안 된다. 아, 야, 그래도 나이 33세 연봉 7천이면 잘 버는 편에 속하는 거야. 삼전이나 IT 쪽 다니는 애들은 초봉만 7-8천이라더라. 야, 난 영끌해야 겨우 7천 될까 말까인데 내 앞에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마. 난 아직도 3천 초반대야. 3천이면 그래도 세금은 덜 떼겠네. 7천 받아봐도 세금 떼고 나면 400밖에 안 돼. 솔직히 400으로 요즘 어떻게 사냐? 월세랑 공과금, 보험비, 통신비, 차할부금 이런저런 고정지출 빼고 나면 300 정도밖에 안 남는데 식비랑 취미생활, 여행 같은 거 간다고 100 쓰면 200 저축할까 말까다. 고작 200? 고작 200 맞지. 지금부터 다달이 200, 10년 모아봤자 아파트는커녕 결혼도 못해. 하긴 200, 10년 모아봤자 2억밖에 안 되네. 아, 내 월급으로는 200 저축하는 것도 힘든데 나 같은 놈은 언제 돈 모으냐? 장난가냐? 닌 안 모아도 부모님이 주신 집 있잖아. 그래, 다들 왜 악착같이 돈 모으겠어? 다 집 사려고 모으는 건데. 넌 이미 집도 있겠다. 남들보다 여유롭게 모아도 되잖아. 누가 들으면 몇십억 하는 아파트인 줄 알겠네. 고작 서울 근교에 9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무슨 여유롭게 모아. 난 보증금 3천에 월 55만원 하는 원룸 월세에 사는데 저축한 돈도 없어. 야, 그래도 나이 33이면 저축은 해야지. 학자금 갚느라고 못했지. 아니, 학자금 대출 그거 한 달에 100만원씩 갚는 거 아니잖아. 30이 정도 아니냐?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지. 용돈을 얼마나 드리는데? 60. 야, 벌써부터 뭘 그리 많이 드려.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너도 미래를 위해 모아놔야지. 결혼 안 할 거야? 집에 돈 버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. 아, 이런 거 보면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다행이야. 이래서 우리도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. 안 그럼 우리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식들 인생도 망치나. 아, 미안. 난 너희 부모님 얘기란 게 아니라 그만큼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고. 뭔 말인지 알아, 임마. 아, 이제 이 얘긴 그만하고 마시자. 서로 푸념하니까 분위기만 가라앉네. 난 푸념한 적 없는데. 아, 여친한테 전화 왔다. 잠깐. 나 이제 금방 헤어지려고. 아, 얼마 안 마셨어. 알았어. 갈 때 연락할게. 예, 네 여친 생겼냐? 예, 씨, 개부럽네. 명훈이, 넌 계속 잘 사귀고 있고? 아, 부럽다.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다들 어디서 만나냐? 난 소개팅. 솔직히 우리 나이에 이제 자만추는 힘들지. 난 소개팅도 안 들어오는데. 뭐, 못생겼으니까 안 들어오겠지. 야, 너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생길 수 있어. 난 뭐 잘생겼냐? 키도 큰 편도 아닌데. 그래서 난 주 3회 헬스장 가서 웨이트하고 옷도 보세 싹 다 버리고 우리 나이대 있는 브랜드로 다 새로 샀다. 머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바버샵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소개팅 들어오던데? 너도 관리만 하면 생길 수 있어. 아니, 야, 네 키가 뭐가 작아? 네 178 아니냐? 그래봤자 180도 아닌데. 170대잖아. 야, 진짜 진심으로 그러는 거냐? 아님 기만이냐? 아, 뭔 기만이야. 맞잖아. 그럼 내가 180이냐? 아니, 그래도 170은 에바지. 씨발, 내가 170인데! 이랑 내가 서면 하늘과 땅 차인데 같은 170대라고 할 수 있냐? 그니까 저 새끼 20대 때도 인기만 안 놓고 존나 기만질이야. 근데 여자들 생각보다 외모 잘 안 본다. 그래? 어, 내 여친도 내 외모보단 자신감 넘치고 어딜 가나 당당한 모습에 끌렸다던데. 씨발.